미국의 대선 이후에 미국의 주식시장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제 여러분들 이 갈름을 보다 보니까 갈름에 이어 가지고 이 소위 제임스 프리만이 며칠 전에 여러분들 발표했던 두 개의 갈름이 함께 올라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갈름이 굉장히 인상적이라 가지고 보시죠. 제임스 프리만 예일대를 졸업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부편집인이고 그리고 특히 월스트리트 저널의 인기 있는 갈름인 온라인판 위크데이 베스트 주 갈름니스트이기도 하다.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팍스 뉴스도 많이 참여하고 아무래도 경제 문제를 다루니까 조금 보수적인 색채가 강하겠죠. 자, 이 보시죠. 두 개 칼럼입니다. 시장에 대한 또 다른 메시지. 그 다음 또 하나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은 중국에 대한 관세를 엄청나게 올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런 두 개의 칼럼이 밑에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특히 이게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미 대선 이후에 주식시장이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인가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참조하시죠. 결론은 이 사람이 내린 건 아닙니다. 자, 최근 투자자들은 해리스나 트럼프 승리에 대한 우려와 상관없이 누가 되든지 관계없이 미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번영할 것이고 주식시장은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낙관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에 돈을 넣고 있는 투자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인 겁니다. 이러한 신뢰는 미국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낙관론을 반영하고 있고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시장의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이 좋을 것이다. 주식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경제 상황이 전개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자신감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 주가가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 지금 5,800대인데 6,000까지 오를 것이다. 이렇게 믿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 짧지만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미국 기업 경영자들에 대해 지나친 낙관론을 가질 수가 있다. 그 다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현재 주식 가격은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역사적 평균치에 비해서 미국의 대표적인 지수인 S&P500 미국의 대형 우량주 500개 이익 마진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기업들은 성과를 잘 내고 있고 그 다음 미국의 주가는 역사적 평균보다 수익 대비 주식 가격이 퍼 어닝에 비해서 프라이스가 높은 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비싸게 사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러나 자본 배분 결정을 낼 때 경영자들은 신중함과 위험사의 선택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투자자들이 지나치게 미국의 주식시장을 과신하는 것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랑은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주식이 현재 가치를 보면은 수익 대비 가격이 높더라도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미래에 대한 전망, 가설에 따라서 주식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두 개의 이야기를 하죠. 미국의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미국 경제가 건실하게 성장할 것이고 불황은 경미할 것이고 주식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라는 낙관론을 대체로 갖고 있다. 주식 가격이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재 역사적 평균치에 비교해 보게 되면 미국의 주식은 대단히 비싸다.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결론은 전혀 내릴 수 없는 거죠. 개인적인 견해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낙관론을 선택할 것인지 비관론을 선택할 것인지. 비관론을 선택한 사람들은 주식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분들 간단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원문을 한 번 더 봤습니다. 같은 메시지지만 원문을 보는 것과 요약을 보는 게 다르니까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든 투자자들은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 낙관적이고 오늘 스트래티지스의 제임스 트레너트가 쓴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추적하는 거의 모든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지표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주식시장은 역사적으로 비쌉니다. 주가가 비싸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5만 원대인데 10만 원대 사는 사람들이란 거죠. 동시에 S&P 500의 이익 마진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자기 자본 수익률은 10년 평균에 훨씬 높습니다. 현재 아주 뭐죠? 시장이 우호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우호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최고 경영자들과 투자자들 모두에게 가장 큰 위험은 안일함과 자신의 관리 능력에 대한 지나친 존중일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여러분들 떨어질 가능성을 사람들이 일부러 간과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제 뭐 삼성전자가 여러분 10만 원, 9만 원대 움직일 때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넘어서 12만 원, 13만 원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투자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하게 지적한 것은 현재 역사적 평균치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주식을 사고 있다. 그렇게 이제 경고를 하는 거지. 긍정론과 낙관론에 따라서 완전히 투자 결정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낙관론 저는 이야기하기가 힘드네요.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내일 또 좋은 그런 내용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드리고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좋은 시대를 나서 살게 됐는데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여러분들 아직도 4.3 사건이 어떻니 5.18이 어떻니 한국전쟁이 여러분들 무슨 양대국의 대리전이었니 왜 이렇게 하고 살까요? 제가 참 때로는 너무 이렇게 참 답답할 때가 있는 거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이 참 많은 그런 세상을 살게 됐는데 우리 의식과 사고는 지금도 4.3 사건이 어떻고 5.18이 어떻고 6.25 전쟁이 여러분들 양대국의 강대국의 대리전이고 건국절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나 답답한 거죠. 지금 이번에 다뤘던 삼성전자의 내부 문제도 우리가 반드시 피하고 싶은 한국인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잠시 잘할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잘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계속해서 잘하려면 부단히 갈고 닦고 자기를 낮춰서 배워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웃 대만이 선거를 얼마나 공정하게 하는 것을 올해 1월 달에 보셨지 않습니까? 대만의 총통과 입법의원을 여러분들 뽑는 선거에서 대만 사람들이 여러분 하는 걸 보셨죠? 70년대 한국 같았으면은 대만 선거 연구 여러분들 유람단을 보내가지고 즉시 뭡니까? 대만 제도를 배웠을 것이고 언론들은 다 이런 특파원들을 파견해가지고 대만 제도를 심층보도로 기획 시리즈 1, 2, 3, 4로 여러분들 보도를 했을 겁니다. 그것이 전부가 다 침묵하는 걸 보고 아 한국이 배우는 것을 잃어버린 나라가 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대만의 대만 반도체가 1987년에 창업해가지고 삼성전자를 여러분들 2.5배 주가 상장 여러분들 가치가 3배 가까이 육박하도록 성장하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것이 어마어마한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어디서 출발합니까? 정직함과 성실함과 진지함과 그 다음에 반듯한 생각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반듯한 생각이 다 무너진 거지 않습니까? 대법관들이 비리를 덮고 대통령이 구조적 여러분들 문제를 국가를 뭡니까? 허물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다 뭡니까? 그냥 깔아뭉개고 젊은 여당 대표가 뭡니까? 그냥 근본적인 문제를 다 알면서 다 덮고 이런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대만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선거를 하면서 다 들고 외치지 않습니까? 두 번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대만 민주주의 격차가 TSMC와 삼성전자의 격차처럼 그렇게 벌어지게 된 겁니다. 좌파적 사고 왜 열광하는가? 왜 이렇게 생각이 좁고 퇴행적인가? 한국 사람들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미국에 빚을 짓거든요.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빚을 졌지만 1890년대에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많은 20대 젊은 여성 선교사들 남성 선교사들 의료 선교사들이 파송이 돼가지고 한국이 여러분 그전에는 전부가 뭐였습니까? 무당의 나라였지 않습니까? 무당의 나라. 그 나라를 다 근대화시켜가지고 미국이 해외 투자한 나라 측에 한국이 가장 잘된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우나 고우나 한국이란 나라가 너무나 미국한테는 소중한 나라인 거죠. 본인들 이름들 그렇게 많은 원조를 해가지고 원조할 수 있는 나라를 이름들 키운 나라가 몇 개가 안 되니까 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는 그분들의 행적을 기록한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개척자 정신이라는 것은 항상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연을 확장하고 외연을 확장하고 정신세계를 확장하고 이런 것이 다 이런 뭡니까? 시간이 가면서 관의 영향이 계속 커지고 구석구석의 정치의 영향이 커지는 그런 사회는 몰락할 수밖에 없다. 20세기 100년 동안 다 배웠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학들이 전부 다 교육부의 이름 돈줄에
다 제압당해 가지고 옳은 이야기를 전혀 할 수 없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정말 괜찮은 나라, 좋은 나라를 만들었는데 후손들에게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제 입에서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1960년생들이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을 거다. 내 또래 사람들이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을 거다. 대한민국 여름 근현대사를 통해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은 책이 1960년생입니다. 지금 조국 씨, 이재명 씨, 그다음에 윤석열 씨, 한동훈 씨 이런 사람들이 가장 덕을 많이 본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여름 축적된 돈을 가지고 유학도 가장 많이 보냈고 본인들도 해외 유학을 많이 했고 그 세대가 1960년 세대입니다. 그 세대가 586 세대지 않습니까? 어둠의 자식들이 너무나 많아진 겁니다. 근본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다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 여러분들 세계 역사를 관통하는 것이 자유의 확장 역사지 않습니까? 자유의. 자유를 확장해 가는 거죠. 말로는 자유를 외치면서 어마어마하게 통제적이고 어마어마하게 뭡니까? 관리적인 방식으로 국민을 대하면 어떻게 되겠냐. 지금 삼성 위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위에서 까라면 까는 거지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거를 지금 보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국 사회 구석구석에 여러분들 전문가를 존중하고 모든 행위 주체가 자기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고양하고 더 많이 여러분들 자유롭게 선택하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하면 얼마나 여러분들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예?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죠. 전국을 전부 다 뭡니까? 그린벨트로 묶어놓고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그런데 이러면 더 중요한 거지. 아니 선거를 도둑질해가 어떻게 됩니까? 선거 하나 이러면 제대로 못해서 어떻게 이러면 나라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절규하듯이 이러면 외쳐도 아마 다음에 세월 흐르면은 야 그때 공박사가 왜 그렇게 뭡니까? 그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선거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 절규했는지라 알 겁니다. 그때 되면 이미 끝난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양심을 회복해야 되고 정직함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 제도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추락하는 것이 날개가 없을 정도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안 보더라도 계속해서 사실 진실을 알리는 그런 방송을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수요일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예, 오늘도 계속해서 정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